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아주 비가 아주 봄비 답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아주 불행한 소식들만 자꾸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우정 저지르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 첫째 인과이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직하게 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살행을 잘 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이 좀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따라서 불교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는 이제 마구니니 뭐 마귀니 마구니의 지신이 하는 뭐 마의 어비니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환경 이세간품에도 10가지 마의 어비 있다, 마구니 지시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제 마구니의 지신가 하면은 망실보리심하고 수재성건이 시 마읍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선건을 닦는 것이 마구니의 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합니다. 한데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그건 이제 바람직한 그런 착한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뭡니까? 이타심,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그런 정신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선근을 닦아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바람직한 엔치선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추지 못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지 못한 선근은 그것도 마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심보시하고 진심지개하며 그랬어요. 악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그건 이제 조건 있는 보시.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보시. 그리고 보시를 하면서도 뭐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대가를 바라죠. 그것도 역시 이제 바람직한 보시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심한 표현으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마군의 업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진심지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계를 가지는 것, 이것도 이제 마군의 업이다 그랬어요. 그 계를 잘 지킨 사람들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를 잘 지킨다고 계를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심을 내거나 아주 뭐 허물을 보거나 비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차라리 뭐 계를 지키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계를 좀 지킨다 한들 무슨 그 복이 되겠습니까? 그 진심지게 성내는 마음으로 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마군의 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성민하고 악성민 나쁜 사람을 버리고 또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것도 역시 마군의 지시다.
악한 사람은 사실은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이제 보살의 마음은 악성인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게으른 사람도 다 멀리하지 말고 감싸주고 가까이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을 버린다거나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역시 마군의 짓이다. 그리고 또그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람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악해, 아주 그 잔재주, 머리 굴리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면 그런 것도 역시 마군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그 어지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아주 영악한 그런 그 꾀를 부리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말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자마저 바람직한 삶을 꿈꾸는 보살마저 그러한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 혐오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다 그 마군의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단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하십시오.